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31일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유민 선수는 2013년 14년 시즌 한국배구연맹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은 유망주였습니다.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난 뒤 고 선수가 생전 악성 댓글에 시달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유민 선수가 현역 시절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 선수를 잘 아는 이들과 유가족은 악성 댓글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실제로 고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현대건설 유니폼을 벗은 지 5개월이 지나서입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고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와 동생, 사랑과 운동 위원장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고유민 선수의 마지막 목소리와 호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을 사랑과 운동의 위원장이신 박지훈 변호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7월 31일 배구선수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유민 선수 유가족과 체육시민운동단체 사람과 운동은 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종범은 악성 댓글이었지만 정작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범은 구단과 코칭 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 그리고 법과 규약의 각종 규정에 약한 20대 여성 배구 선수를 상대로 한 현대건설 구단의 비열하게 짝이 없는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유민 선수는 생전 현대건설 배구단은 코칭 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고유민 선수는 현대건설에서 뛸 당시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서 일관하여 감독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등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의도적 따돌림은 훈련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고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뛸 당시 힘겨워했던 것도 바로 훈련 배제에 따른 기량저하, 불안감, 소외감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고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을 체력 및 전술적인 기량 유지를 위한 팀 훈련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고 선수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선 연습을 안 시킨다, 시합에 뛰게 하려면 최소한 연습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언니랑은 호흡을 맞춰보지도 않아서 언니들이 불안해한다 등의 내용의 호소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의도적인 훈련 배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선수 죽이기 수법입니다. 두 번째, 고유민 선수는 현대건설 배구단에 속아 이미 탈퇴 선수가 된 후 어느 팀에도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극도로 비관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에서 배제되는 등 의도적인 따돌림에 괴로워한 고 선수는 2020년 2월 말 현대건설 배구단 숙소를 나왔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복용하던 고 선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숙소에 있는 게 괴롭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숙소에서 나온 고 선수는 현대건설에 트레이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트레이드를 시켜줄 테니 선수 계약 해지 합의서에,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 계약 해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고 선수는 현대건설의 말을 믿고 3월 30일 계약 해지 합의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5월 1일 약속했던 트레이드는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고 선수를 임의 탈퇴로 공시 처리하였습니다. 고 선수는 자신의 임의 탈퇴 소식을 접한 뒤 가족, 지인, 동료들에게 구단에 속았다며 배신감과 절망감을 토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것은 명백한 대기업 배구단의 사기 갑질이었습니다. 고 선수와 현대건설 배구단은 2020년 3월 30일자로 선수 계약을 이미 해지하였습니다. 계약 합의 해지에 따라 현대건설은 고 선수에게 2020년 2월분 급여까지만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지급해야 할 6월분까지의 급여, 즉 4개월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따라 선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 선수는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2020년 3월 30일부터는 더 이상 현대건설 소속 선수가 아닙니다. 즉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은 고 선수를 우리 구단 소속, 즉 현대건설 소속인 것처럼 여전히 대우하며 취급하면서 5월 1일 기습적으로 임의 탈퇴 공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스포츠에 다른 프로스포츠 관계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임을 맞추어서 모두가 한결같이 어떻게 계약 해지를 해놓고 임의 탈퇴를 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이 한결같이 돌아왔습니다. 한국배구연맹에 확인한 결과 연맹은 우리도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 계약 해지 뒤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리가 없다. 계약 해지한 선수를 임의 탈퇴로 묶어두는 건 완전한 상식밖의 일이다 라는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은 25살의 젊은 여자 배구 선수 고유민 선수에게 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며 계약 해지 합의서를 쓰게 한 뒤 자녀 연봉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 선수에겐 이런 반구 말도 없이 기습적으로 고 선수를 임의 탈퇴 처리하여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손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사상 초유의 선수를 상대로 한 대기업 구단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고유민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다시 배구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극도로 비관하였습니다. 만약 현대건설이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자신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고유민 선수가 내막을 알았다면 과연 고 선수가 이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 현대건설 측에 묻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끝까지 이렇게 고유민 선수를 속였다는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와 같은 젊은 20대 여성 선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 갖가지 말장난과 사기를 쳐도 절대 대항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제공한 보도자료의 증거자료와 함께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추후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실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의 발언과 성용길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이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구에 몸담고 계신 분의 추천으로 포항 동부초등학교 포항여중 대구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당시 전체 4순위로 현대건설 배구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4년 동안 레프트 자리에서 주전과 백업으로 우승, 준우승을 하였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감독 이전엔 일본 전지훈련 가서 일본 감독님께서 유민이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탐난다고 구단 측에서 직접 저에게 연락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희 감독 부임 이후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습도 제외시키고 아프다고 해도 치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연습 안 시킨 날도 여럿 있었고 본인 입으로 유민이 연습 안 시킨다고 소문도 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사실입니다. 코치의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들 주전 연습시키면서 옆에 세워두고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그때 과연 서 있을 때 우리 유민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구단 측에 몇 번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구단 측에 몇 번이고 유민이와 저의 카톡 내용을 캡처해주며 살펴달라고 부탁도 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단 측도 분명 배구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료 도와주다가 미움도 받고 밥 먹다 선배한테 혼났어 밥 먹다 나온 적도 있었고 새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등번호 뺏길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상처가 쌓여 결국 이 감독 부임 1년 후부터 수면제에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걸 저는 구단 측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이도희 감독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선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일반 사람도 수면제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수가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구단 측에서의 선수 관리 소홀과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후회스러운 건 구단 측에서 입관식 할 때 모든 절차를 제가 밟았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인하고 다 밟았는데 나중에 후런트 측에서 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들이 상주였습니다.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단 측에서 저를 몇 번이나 말렸지만 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꼭 봐야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입관식에 들어가니 얼굴에 거즈를 덮어놨더라고요. 거즈를 걷는 순간 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거즈를 걷는 순간 저와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장의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도저히 눈이 안 감긴다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저에게 눈을 뜨고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습이 파란 눈동자가
저를 보고 뭔가 얘기를 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 한이 얼마만큼 엄마인 저한테 하고 싶었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았나 싶어 아직까지도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이제 26 이쁜 옷도 입고 싶고 많은 것도 시작해 볼 나이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 거라고는 배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마음에서 저의 호소를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고 현대 저희들이 정말 버거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현대건설 배구단 이도희 감독, 손재원 코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배구연맹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양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꿈나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전부 다 프로배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프로배구 선수단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부모가 배구하라고 권유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물론 일부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뀜으로 해갖고 흐름도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 윤미한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신 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딸 유민이는 저한테 엄마 나는 다시 태어나면 또 엄마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언니 있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 첫 딸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도 굉장히 컸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잠깐의 악플로 비관 자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아이는 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리더십도 있었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누구보다 리더십도 있었고 정말 강한 아이였습니다. 유민이한테 부모로서 정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제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지금도 있지만 엄마는 강하지 않습니까? 유민아, 엄마는 강하니까 끝까지 눈을 못 감은 너의 눈을 엄마가 꼭 감겨주겠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을 할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은 포항이라 말 그대로 지방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언론 쪽에서 안 도와주시면 저희 딸 끝까지 눈을 못 감을 것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유민아, 엄마가 너의 눈동자를 본 순간 알았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엄마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면 눈을 못 감았는지 이제는 알았다. 너의 누명도 벗겨주고 너 이때까지 14년 동안 한 배구 운동도 멋스럽게 잘하고 갔다고 엄마가
인정하고 그 한을 꼭 풀어줘. 부디 그 세상에서는 운동도 하지 말고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언니 동생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유민아 사랑해. 미안해.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고유민 선수가 나이 25세의 참 꿈 많은 이 선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해서 정말 어머니의 가슴에 묻은 이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 스포츠 선수로 자녀를 보낸 모든 부모님들의 그 걱정과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 이런 선수들의 인권 문제 사각지대를 잘 살피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신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광이 간사이신 우리 박정 의원님과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야 합의로 고 최숙현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폭력, 성폭력 등 많은 문제점을 스포츠계가 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개혁 문제까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질문이 있으신...